안녕하세요. 오늘 관리가 문의를 드렸습니다. 지금 나온 포인트는 연육교 포인트 공설묘 쪽에 있는 라인이에요. 역시 지금 인파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들 많이 나오셨네요. 오늘은 낙지, 그다음에 소랍, 운저면 꽃게나 박하지 종류를 한번 노려볼 건데요. 오늘 물색이 어떨지 잘 몰라서 이렇게 수경도 챙겨왔거든요. 오늘 장비는 수중에로도 장비 채비로 왔고요. 뭔가 물이 뻑뻑했어. 마를 그 약간 그때 풍화에서 처음 해로 들었을 때 그런 약간 그 느낌인데 공설묘는 연육교 라인이긴 한데 그동안 연육교는 이렇게 진입로가 짧았는데 여기는 한 길진 않아도 좀 들어와야 돼요. 물이 깊게 빠지고 그다음에 뭐 큰 바위 같은 것도 많이 없어서 워킹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옆에 어린 아이도 와서 사일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지형에 속하는 것 같아요. 신발 물 들어오는 느낌이다. 이거 뭐야? 오징어 아니야? 비오징어? 놔줄까? 보고. 보고 좋아하시잖아요. 네, 먹는 거 좋아해요. 이거 가방 무거워. 여기 넣어. 뭐지? 잡았어. 소라다. 큰 소라. 적당히 큰 소라. 사람도 없는 데로 들어가야 돼. 소라다. 안 커요. 여기 포인트가 되게 지형이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갑자기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수경 같은 거 있으면 바닥을 잘 보면서 워킹 하시는 게 생각보다 조류도 좀 센 편이어서 아이디가 올 때는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좀 초입 쪽에서 해루질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성게. 성게. 조류가 굉장히 세네. 여기 아까 깊었던 데인데? 조류 역대급으로 세네? 소라다. 사람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없잖아. 잡았다 이런 소리가 없어. 애기
애기 바카지밖에 없어. 엄마 어디 갔어? 소라? 개얼마다. 소라? 나 잡아보슈 하고 갔는데.